안녕하세요. 수원코치 영어 선생님들,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평상시 저희 이미지와 다르게 좀 품격 있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하루를 담는 소소한 시간을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4월달, 두근거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36, 37페이지, 두근거리다 시, 방문객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 정현조.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사에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 수코인에서는 너무나 식상한 시지만 낭독할 때마다 이 환대라는 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월엔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서로를 환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본다면 시작이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기하고 신비로운 첫걸음이 되겠지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담는 시선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4월, 두근거리는 4월, 선생님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분을 환대하기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영상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내가 환대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우리 수코현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 무척 힘듭니다. 저를 누군가 환대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환대의 사람, 두근거리는 4월을 함께 소소한 시간과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시간, 다 함께 참으셔요. 규철아, 무한히 참으셔라.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내면 속의 환대, 이 영상의 이 질문에 맞는 댓글을 적어주시면 수코연에서 만난 커피, 맛난 커피, 따뜻한 커피, 두근거리게 한 커피, 환대의 커피를 주신다고 하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수코 형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됐어요? 예쁘냐? 3분 됐고. 야, 이렇게 해서 자르고. 네.